그러니까 항상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남자는 1,000만 원 정도 벌어야죠. 남자 집안 100억 이상은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근데 월 200번은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피디님들 꼰대가 뭔지 알아요? 알죠. 뭐예요? 앞에 계시잖아요. 어이가 없네, 정말. 내가 꼰대야? 꼰대라면 배가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머리 좀숱 없고 이런 좀 직장 상사가 나 때는 말이야, 야, 이렇게 이렇게 일했고 니네 때는 지금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게 꼰대 아니야? 대표님 직원들 교육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근데 때로는 이 꼰대스러운 발언이 맞을 때도 있지 않아요, 살아보면?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요새 이렇게 꽁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공짜로 인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죠. 공짜로 일해요? 부모 자식 간에 공짜가 있어 없어? 그것도 없다고 봅니다.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걸 너무 쉽게 여기고 꽁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난 상관없어요. 내 말은 내가 해야 될것 같아. 첫 번째, 나는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의 일방적 희생만을 원한다. 이런 여자들 본적 있죠? 이런 남자들도 본적 있을 거야. 데이트를 하면서 혹은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죽어라 돈 벌어갖고 오는데 와이프는 집에서 놀고 먹고, 물론 뭐 일을 하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놀고 먹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맞벌이인데도 똑같이 둘이 돈 버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자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 보고 다 하는 거야. 남자는 집에 오면 손 하나도 까딱도 안 하는 거야. 똑같이 돈 버는데. 그러니까 남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내 희생은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여자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기르시는데 제가 물어봤어. 너는 돈 얼마 벌고 싶니? 그랬더니 월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벌고 싶대. 월 500에서 1,000만 원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월 1,000이면 연봉 1억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월 500, 1,000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썩 빠지게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썩 빠지게 일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고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하지 않아. 마음은 벌고 싶어. 이게 뭘까요? 이런 게 공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공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노력은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같이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또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으면 진짜 막말로 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은 뭐 하루에 진짜 두 탕 세 탕이 되더라도 그 책임감 있게 벌어야 되는 게 부모의 그 마음이고 책임감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아이가 있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썩어빠진 정신인 거죠. 정신. 이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하죠. 직권은 해오지도 않을 거면서 남의 거 하오는 거 베끼고 이런 애들 있죠. 어때요? 떠오르는 쓰레기 명 있는데 슬쩍 와가지고 지는 하지도 않고 내가 애쓰게 해온 거 가져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 꿈으로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사회 나와서 안 할까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셉니다.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걸르세요 그냥.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돈에 대해 전혀 모른다. 돈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집은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 뭐 진짜 3, 4억밖에 안 되는데 언니 그래도 상대방 재산이 한 30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30억을 평생 번다고 했을 때 벌 수 있냐? 피디님들 지금부터 30억 벌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먼저 죽지 않을까요? 못 벌죠. 30억이 누구 집에 이름이야? 근데 꼭 이런 친구들이 그래. 지 월급은 200이야. 그러면서 30억 이상의 자산과 집안을 원해. 말이 돼요? 30억은 있잖아요. 대한민국 순자산가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30억이라는 돈은요. 계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순수 500만 원을 매달 50년씩 모아야 가능한 돈이야. 어때? 느낌 딱 오지? 근데 월 200번은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가 그 돈을 벌어보거나 얘기하라 그러잖아. 이 돈을 절대 벌어본 사람은 이렇게 못해, 얘기를. 그러니까 항상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남자는 1,000만 원 정도 벌어야죠. 남자 집안 100억 이상은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벌어보지 못하면 그 돈이 그렇게 힘들게 벌어지는 돈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것도. 아니 솔직히 순자산 내가 30억 있어, 현금으로. 그럼 월 200만 버는 여자 맞나 안 맞나? 왜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들어? 이런 뭐 그거밖에 못 모았어 하지만 솔직히 직장인들 중에 1억 모으라 그러면 이거 바로 모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일반 직장인 기준 한 6, 7년 걸리잖아요. 6, 7년 걸려야 이거 1억 모으는 거야. 근데 50년을 500만 원씩 모아야 되는데 이거를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날강도지, 날강도. 세 번째, 남의 성공에 대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한다. 대표님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참 운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했어.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너는 참 운이 좋아서 공무원이 됐다? 기분 너무 나빠던데요. 그 사람은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 다시 가고 거의 한 6년 이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저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6년이 뭐예요? 그죠? 이 업을 저는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 그 경험이 쌓여서 여기에 지금까지 이른 거잖아요.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물론 운도 있었겠지. 운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운이 따라줘야지. 다 사업을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운이 왜 따라줬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진짜 뭐 단기간 3개월, 6개월, 뭐 9개월 만에 결혼하신 분들의 사례를 얘기하면, 아,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례를 보잖아요.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든대요, 수정하세요 하면은 다 진짜 노력 하나하나 다 했고, 하라는 대로 다 하시고, 주말마다 만남하고 주말마다 지방까지 내려가서 본인들이 악착같이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된 거야.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어때? 똑같은 기회를 제공을 해드려도, 아, 언니 멀어서 안 갈래,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운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노력한 대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난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언제까지 운이 오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내가 움직여 운도 따라오는 거죠. 운은요, 내가 가서 잡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든 좋은 직업이든 내가 움직여 운도 따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뭐 오나? 왕자가 와요? 공주가 뭐 따라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노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제가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비교. 특히 이제 남편 비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1500을 벌어. 근데 상대방 남편이 2500을 벌어. 당연히 비교가 되겠지. 그럼 속으로만 비교하면 돼. 근데 이런 거지. 오빠, 내 친구 이번에 남편이 개혼했는데 2500 번대. 자, 내가 1500 벌고 있어. 와이프가 나한테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얘기했다 그래. 기분 어때요? 엄청 기분 나쁘죠, 이건. 그러면서 그 비교하는 그 여자는 하물며 의사 와이프보다 이쁘지도 않아.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 집안이 좋지도 않아. 지 주제는 모르고 남편 비교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내 친구 와이프는 의사인데 결혼하면서 내 친구 빚을 다 갚아줬다더라. 열받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면? 바뀌면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비교가 끝이 아니겠죠. 계속 비교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비교질이에요. 비교질. 그러니까 혼자서는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진짜 이렇게 막말일 수 있지만 지가 급이 되면서 비교하라는 거야. 내가 비교할 급이 되면서 비교를 하는 것과 비교할 급도 안 되면서 왜 비교질이냐고. 자기가 그 의사 와이프보다 이쁘고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버는 여자야. 그런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돼. 나는 그 여자보다 잘났는데 오빠 왜 1500밖에 못 벌어? 오빠도 2500 벌어와야지 라는 건 비교해도 돼요. 근데 나는 걔보다 못생기고 돈도 못 벌고 나이도 많아. 하물며 그 집에 해줄 것도 없어. 의사하고 결혼할 스펙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2500 번다고 왜 비교질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돈만 쫓는 거입니다. 돈 당연히 좋아하죠. 돈 안 좋은 사람 있나? 근데 그런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람과 관련돼서 일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도 같은 경우도 회원이 오면 그게 회원이 진심으로 대하면 회원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회원으로 생각 안 하고 돈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회원이 딱 왔을 때 얘는 300, 얘는 200, 얘는 500 돈으로 책정을 해버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그걸 기가 막히게 고객들은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시거나 일반적으로 이거는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 어때요?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왜 가수 박진영 씨 보면 어때요? 돈만 쫓는 사람 같진 않지 않아? 진짜 즐거운 일을 하니까 돈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 외로 정말 돈 하는 분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말년이 어때요? 그러면 떠나고 깜빵 가고 하잖아. 수당방법 안 가리고 불법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좋아서 정말 도와주는 거랑 내가 도와주는데 이걸 무조건 비즈니스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돈으로 엮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거든.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인간관계에서나 남녀관계에서나 모든 사회관계에서나 천연대고 코 풀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꿈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무리는 탈이 나있기 마련이니까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서로 나눈다는 마음으로 절대 재지 말고 인간관계에 공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나한테 돌아옵니다.